세계에 들어온 첩보에 의하면 커피가 그렇게 궁금하시다고 그러시는데 커피가 건강에 도움이 될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딱히 무슨 특별히 해로운 것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알겠죠? 그런데 제가 커피의 문제점을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무슨 이 커피가 암을 생기게 한다, 뭐 이런 것을 확실하게 증명한 적은 아직도 없어요. 그러면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릴 때, 7살 때, 그때부터 커피가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7살 때부터. 그때 제가 7살 때가 1950년이야. 그때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커피라는 거를 잘 모를 때예요. 그런데 이제 미군들이 확 몰려 들어왔어. 그래서 제가 댕기던 초등학교도 다 미군들한테 내줬어요. 그래서 그 학교 전체가 미군 병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군들 뭐 커피 얼마나 많이 마셔요. 그 동네가 다 커피 냄새야.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 좋고, 그 학교 그 담 옆으로, 그 또랑이 있는데, 그 또랑이 전부 커피야. 미군 그 병원에서 커피 남은 거 막 버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 레이션 박스라고, 그 야전에 전쟁터에 군인들 부식으로 이 박스를 이제 낙하산으로 떨어뜨려서 이제 그걸 한 박스씩 군인들 먹고 하는데 이제 그게 또 넘쳐났어요. 그거 박스를 요만한 박스인데 그 열면 온갖 게 다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시중으로 흘러나와가지고 사서 먹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제일 인기가 없었던 게 커피예요. 그 커피 봉지 커피가 있는데 그건 아무도 안 먹어. 근데 저는 그 봉지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털어 입에 털어. 왜 그렇게 맛있는지. 그렇게 쓴 것이 그렇게 맛있어요. 요즘도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통제, 수면제 이런 게 우리 몸에 좋을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뉴스타트에서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이에요.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 8가지 기본 요건 중에 휴식이 있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사실 8가지 기본 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맨 마지막 8번째 신뢰, 믿음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저는 휴식이라고 생각해요.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이 진통제가 나쁘다. 진통제는 여러 가지 소염제도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면역력에 좀 해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이 강해져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진통제가 나쁜 게 분명하죠. 그러나 그 진통제를 사용해서 푹 잘 수 있다면 진통제를 먹어라. 네.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 뉴스타트가 거꾸로 안 돼요. 왜? 아주 그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안 돼. 휴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잠자는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을 자야 우리 뇌도 휴식하고 모든 세포들이 좀 휴식할 수 있어요. 그 휴식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휴식하는 동안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끊어서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밤새 내내 잠을 못 자면서 통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낫냐? 그게 유익하냐? 아니면 좀 해로운 진통제를 먹고도 푹 자는 것이 회복에 낫냐 하면 그것은 역력하게 해롭지만 진통제를 먹고라도 뭐요? 휴식을 해야 된다. 그것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뭐, 수면제가 해로운데, 해롭죠. 그러나, 뉴 스타트를 하려면, 수면제를 먹고서도 어떻게, 푹 자면서, 수면을 충분히 취하면서, 뉴 스타트를 해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푹 수면을 잘 취하면서 잘 때, 저희 뉴 스타트 때문에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만큼 휴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양질의 아주 좋은, 질의 수면이란 것은 이렇게 자면서 막 복잡한 꿈을 안 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면서 막 이런저런 막 복잡한 꿈을 꾸면 그 잠의 효과가 휴식의 효과가 어떤 사람은 자면서 스트레스를 더 받죠. 아시겠죠? 이제 그런 거는 건강에 확실히 해로워요. 근데, 여러분, 그 잠은, 그 양질의 수면이란 것은, 우리 뇌가, 이제 꿈을 꾸면은, 꿈꾸는 동안에 우리의 뇌파가 막 난리를 쳐요. 예. 그래서, 꿈꿀 때 이렇게 이제 환자를 관찰을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꿈꿀 때 발생하는 뇌파가 있는데 그것을 REM 수면이라고 그래요. REM 수면. 그 이 REM이란 게 뭐냐면 이거는 rapid 빠른 말입니다. 바빠요, 바빠. 그 다음에 E는 뭐냐면 안구예요, 안구. 안구. 그 rapid eyeball movement 운동. 그러니까 이제 꿈꿀 때 뭐, 바빠요. 스트레스 막 받아. 뭐 도망간다고 바쁘고 싸운다고 바쁘고 이렇게 되면
휴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꿈꾸는 것은 정상인데, 사실은 내가 막 꿈속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꿈은 해로운 꿈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꿈은 우리가 꾸지만은 무슨 꿈을 꿨는지 뭐예요? 모르는 꿈이라 해야 돼. 그래야 내 건강에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커피를 참 마시고 싶어요. 그런데 안 마셔요. 근데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가서 이렇게 옆 테이블에 커피 냄새가 나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커피를 조심해서 마셔요. 어떤 때는, 점심시간 이후는 절대로 안 마셔. 왜? 점심시간 이후에, 오후에 마셨다? 그래서 일부러 커피 먹을 때는, 원샷.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먹는 거, 밥만 넣으라 그래, 커피. 근데 그 커피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밥만 먹어도, 밤에 잘 때, 내가 커피를 왜 먹었지? 잠이, 좋은 잠이 안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이라는 물질은 뇌를 자극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이 뭐예요? 막 빨라져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거의 안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차원에서 사실 알파파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알파파를 유지해야 되는데, 커피가 들어가면 이게 쓸데없이 자극을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자극을 받으면 내가 피곤해져. 이제 이렇게 되면 뇌를 통하여 이 생기가 전달이 되는데, 뇌를 괜히 쓸데없이 피로하게 만들 필요가 있냐. 그래서 솔직히 이 커피는 그런 면에서 건강에 좋을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건강에 조금 손해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암과 싸우고 있어요. 암과 싸우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외부에서 환자가 와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간암으로서 간을 70%를 잘라냈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어떻게, 뭐를 상담을 했으면, 뭐를 물어보고 싶으시냐 그랬더니, 누가 저염식을 하라고 그러는데요. 그 저염식이 간암에 좋은지, 이런 암 전체에 대한 이 생각이 뭐예요? 지식이 전혀 없어. 그저 그래서 왜 암 환자가 되었는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근데 그런 환자들은 제발 감이야.
면역력과 암의 관계도 모르고 아무런 지식이 없어. 그저 수술했으니 이제 뭐예요? 이제 살았다.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0분을 강의를 했어요. 정신 차리시라. 지금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그 암 걸린 걸 뭐 어떻게 생각해요? 운이 나빴어. 재수가 없었어. 그런데 뭐 수술 잘했다니까. 재수 좋게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낫지.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래요. 내가 암에 걸렸다면, 정말 철저히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만 하겠다. 그래서 건강에 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이제 뇌를 자꾸 자극하면, 베타파가 되고, 알파파 유지에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저는, 뭐, 그래. 그렇다면, 뭐, 커피 안 마시지, 뭐. 그런 태도가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해. 그래서, 자꾸, 여러분, 사람들이 삼겹살을 왜 그렇게 좋아해요? 저도 하여튼, 그 삼겹살을 미국말로 하면 베이컨입니다. 와, 미국 가서 베이컨을 얼마나 먹었는지. 베이컨, 우유, 치즈, 뭐, 맥도날드, 버거 킹, 그러다가 제가 기관지 전식 환자가 돼버렸잖아요. 면역력이 막 떨어지니까. 그래서 참 이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댕겼던 의과대학에서도 그런 걸 전혀 안 가르쳐요. 의과대에서 가르치는 것은 병에 대해서 가르쳐. 건강에 대해서 안 가르쳐요. 여러분, 의사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는가를 알 거겠죠. 천만에. 병. 무슨 병은 이런 병이다. 이런 병은 이렇다. 그래서 이런 병에는 이런 약을 써야 된다. 건강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고,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군 복무, 그땐 3년이었어요. 군의관 생활 3년 딱 하고, 군 복무 끝나면 이제 미국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때는 건강식이란 게 뭔지도 모르고, 그때는 무조건 건강하려면 뭐 먹어라? 고기 많이 먹어라 그랬다고. 우리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도. 그래, 미국 가니까 막 고기가 왜 그렇게 싸요? 그래가지고 맨날 구워 먹고 이제 미국서는 이제 주말에 이제 공원에 놀러 갑니다. 공원. 미국선 군데군데 공원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공원이 뭐 굉장히 넓어요. 가면 이제 거기서 바베큐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불고기 이렇게 탁 해서 재 가지고 가거든.
양념 해가지고. 그 불고기, 공원에 가서 불고기 구우면, 막, 미국 사람들 전부 미쳐요. 그래서, 와, 냄새 좋다. 그래서 한 점, 두 점 맛보라 그러면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 많이 구워 먹고, 그리고 의사들은요, 정말 잘 먹어요. 의사들은 아침 식사를 병원에 가서 합니다. 아시겠죠?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의사 식당이 따로 있어요. 닥터스 라운지, 그래가지고 의사 식당이 따로. 그래서 거기는 막 최고급으로 줘. 왜 그러냐면, 미국 병원들은, 의사들은 병원 소속이 아니에요. 뭐 한국에서는 삼성병원 의사, 그러면 삼성병원 소속이야. 삼성병원 직원이지. 삼성병원에서 월급 받는 직원이야. 미국에서는 안 그래요. 미국에서는 의사는 다 개인이에요. 그래서 병원은 의사들이 마음에 드는 병원을 선택해서 자기 환자를 입원시켜. 그러니까 병원이 돈 벌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의사들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좋아하는 병원이 되면 환자가 많은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내가 뭐 큰 병원이 몇 개 있는데 환자가 마음에 든다고 그걸로 못 가요. 의사를 통해서 가. 그래서 의사가 자기가 생각할 때, 의사가 생각할 때 좋은 병원이다. 그러면 의사가 그 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한테 인기를 끌어야 돼. 그러니까 막 아침 식사부터 막 스테이크가 나오고 막, 예. 그래가지고 막 먹었죠, 뭐. 그러니까 제가, 예. 천식이 걸리고. 왜? 천식, 알레르기성 질병에 걸린다는 거는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들의 체질이, 과민성 체질이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뭐 나쁜 게 좀 호흡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몸이 막 아 이거 안 돼 안 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 우리 면역력은 너무 약해 그래가지고 막 기침하고 막 이러고 나중에 이제 이 기관지가 수축이 돼요. 그러면 이제 기관지가 널찍할 때는 공기가 마음대로 덜렁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축이 되면 이렇게 돼. 죽을 것 같죠. 그거는 내 면역력이 약해져서 내 몸이 과민 체질이 돼가지고 숨을 마음대로 못 쉬게 하는 거야. 왜? 공기 중에 나쁜 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알아.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알레르기성 질병, 저 천식, 뭐 아토피 이런 건 금방 나요. 암 고치는 것 똑같아. 뉴스타트하면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디어 제가 의사라도 그 당시에는 야 이거 뭐 그러니까 의사니까 고기 더 잘 먹고 더 그냥 안 먹어야 될 것만 드립다 먹고 살았으니까 그만큼 의사들도 건강에 대하여는 몰라요. 병에 대하여는 전문가야. 그래서 의사들도 다 당뇨 있고, 뭐, 이슬병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혈압 있고 다 혈압약 먹고 뭐 다 그러잖아. 자, 그래서 근데 그때 저는 막 미국 와서 막 병을 더 얻었다고. 아, 뭐 둘 다 우유 마시죠. 치즈 햄버거에다가 막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고. 이제 그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니까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머리를 한번 샤워할 때 머리를 감고 나면 세상에 물이 안 빠져. 왜? 머리카락 때문에 막혀가지고. 그래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물이 빠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면 벽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있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 머리카락이 뭐 없어지다시피. 그 탈모증에 걸리고, 그 다음에 천식,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그 다음에 십이지장괴야, 그 다음에, 만성 소화불량, 그 다음에, 이제, 무릎에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발가락에는 무좀, 맨날 뭐요, 변비, 아니면 설사, 과민성 대장염. 병이 15가지. 이야, 안심하대요. 몸은 살이 쪄가지고, 그토록은, 와, 건강해 보이는데, 속은 병이 자꾸 생기니까. 그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축농증. 축농증은 뭐냐고 하면, 우리 여기 두개골에, 이렇게 이제, 여기 동공이 있습니다. 동공이라는 건 빈 공간이에요. 공기가 채워져 있는 빈 공간. 그리고 동공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 코 안에서 하고 공기가 통해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 그 기타, 통기타 통처럼.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공간이에요. 이쪽에.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예. 이게 기타 통이, 통을 막아버리면, 기타 줄 소리가 어떻게 나요? 띵, 띵, 띵 하잖아요. 통이 있어야, 띵, 울리죠. 그거가 똑같은 원리야. 그래서 이 동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음성이 울리고, 듣기 좋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동공 안은 박테리아들이 아주 살기가 좋아요. 왜? 따뜻하죠. 촉촉하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박테리아들이 번식을 한다 그러면 내 백혈구들이 가서 그 박테리아를 계속 죽여야 돼. 그런데 이제 내 면역력이 점점 약해지면 백혈구들이 이 동공 속에 박테리아를 잘 못 죽여. 그러면 이제 염증이 생겨. 그럼 생겨가지고 이제 박테리아하고 백혈구하고 싸우다 보면 뭐가 생겨? 농이 생긴다고. 그, 이제, 거기, 여기서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골치가 아프고, 막 맨날 미열이 나고, 막, 그리고 막 피곤하고, 막, 미쳐요. 이제, 그 축농증도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와. 그래서 이제 보기는 좋죠. 그래서 벤츠 타고 왔다 갔다 해도, 야,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냐?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뉴 스타트를 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축농증도 없어지고, 네? 머리카락도 다시 다 나고, 역류성 식도염, 뭐 소화불량 이런 거 다 없어지고, 기관지 전식 다 나버리고, 네? 관절염도 이제는 없고. 네. 자, 관절염 중에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거냐?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무슨 병? 무슨 병이었더라? 자가면역병이었어.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은 자가면역병은 아니에요. 이제 자가면역성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내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나의 관절 조직을 쓸데없이 공격하면 그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앓는 관절염이고,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자가면역성은 없어요. 즉, T세포의 유전자는 변질되지 않았어요. 않고, 그냥, 이 관절에 있는, 이렇게, 관절 뼈와 뼈 사이에 뭐가 있어? 연골이 있잖아. 그게 이제 마모가 돼가지고, 닳아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뼈와 뼈가 직접 닿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아프고 염증 생기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퇴행성 관절염은 그저 노인병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이 관절이 다 닳잖아.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이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지? 하고, 이제,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모든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20%가 20세 미만이야. 이거 놀랄, 30세 미만, 네, 30세 미만이야.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젊을 때는 연골이 잘 마모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래 살면 연골은 마모가 된다. 근데 저는 80 아니에요. 80인데,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도 이 강의 끝나면, 배낭 메고 사랑하고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배낭에는 15kg 돌이 들어있어. 뭐냐면 맨몸으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의학계에서 근육은 60세가 지나면 무조건 근 감소가 온다. 그게 의학계 학술이 있어. 그래서 65세, 70세 이렇게 되면 근육이 점점 감소한다. 근데 특히 이 근육량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그게 벌써 한 5년 전이구나. 전인데, 제가, 저보고 누가 제일
제일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냐고 물으면 저는 항상 뉴질랜드에 밀포드 트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밀포드 사운드라는 곳은 이게 굉장히 아름다워요. 노르웨이처럼 아름다워. 근데 그 그래서는 밀포드 사운드까지는 가봤어. 그런데 그 밀포드 사운드에 그 산으로 깊이 들어가면 트레킹 코스가 있어. 경치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영국에서 죄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게 트레킹 코스를 만든 거예요. 그 트레킹 코스는 그야말로 절경이에요. 그걸 제가 이제 책으로도 보고, 동영상으로도, 유튜브 한번 보세요. 이제 나오는데, 그 유튜브로 보는 경치는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 진짜로 보면 정말 멋져요. 근데 거기가 4박 5일 코스예요. 그 5일 동안 매일 걸어. 매일 하루에 한 7시간씩 걸어야 돼. 그런데 이제 그래서 시작점에서 4박 5일을 걸어가지고 그 해변, 그 바닷가 밀포드 사운드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숙소가 참 잘 해놨어요. 그 산 속에. 특별히 숙소를 뭐 화려하게 뭐 거창하게 지은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 그 숙소가 그러니까 7시간을 걸었으니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 딱 들어가면 이제 저녁 식사 전까지 해지기 전까지 이제 도착. 그래서 이제 샤워하고 이제 뭐 옷, 빨래하고 빨래 각자가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등산화 건조시키고 이제 일단 이제 식사가 아주 잘 나와요. 그리고 뭐 화려하고 그렇진 않지만은 아주 편안하게 깨끗하게 잘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싸죠. 비싸죠. 그래서 그거 한 사람 그래서 한국서 뉴질랜드 왕복 비행기에다가 그 코스 거기 가면 한 사람당 한 500만 원 들어 400 내지 500만 원. 그럼 혼자 갈 수도 없고 둘이 가면 1,000만 원 아니야.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 그래서 이제 우리 동서가 있는데 이 동서가 돈을 잘 벌어요. 이 아파트 단지 이런 거 기획하고 막 이래가지고 돈을 아주 잘 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도 그 밀포드 트래킹 얘기를 동서한테 해놓으니까 동서가 하루는 형님. 밀포드 트래킹 제가 쏘겠습니다. 대박. 그래서 좋아. 근데 그때 가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그때 집사람 몸 컨디션 별로 안 좋았어. 안 좋게 해가지고 다들 뭐를 메고 그래야 돼. 자기 짐을 메고, 배낭 메고 그래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집 사람은 절대로 배낭 안 메고도 이게 완전히 완주 할동 말동 한 그런 몸 컨디션이었는데, 이제 우리 집 사람들은 이제 가고 싶기는 가고 싶고, 배낭 멜 체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집사람 배낭도 책임져야 돼. 와. 그래서, 제가 이제,
배낭 2인분을 연습을 해야 되겠다. 연습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배낭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 노력바위 가보셨어요? 이제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 연습을 꾸준히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힘들더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죠. 가서 이제 하루 7시간 걷더니 걷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 사람도 걷더니 걸어요. 배낭은 안 맸지만 컨디션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이게 아름다워서 그래요. 좀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와 정말 아름다워. 와 저기 좀 봐. 이러면서 가면요. 그게 막 3시간, 4시간이 언제 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뭐 아주 신나게 갔다 왔어. 갔다 와서 또 이거를 계속 하자. 까짓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갔다 와서 계속. 그래서 요즘은 하루 걸러서 합니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전 요즘도 예를 들어서 이제 2부 세미나 하면 주전 계곡이란 데를 갑니다. 아시겠죠? 거기 가면 막 산채 비빔밥이 막 끝내주는 식당이 있고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전 계곡이란 데를 들어가는데. 그 계곡으로 들어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 갈 때도 저는 이제 배낭 메고 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거 하고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근데 하면 주전 계곡 이제 그때, 이제 땀이 많이 났으니까 이제 반바지 입고 이제 요거 좀 가는데 저는 본래 모든 것이 좀 가늘어요. 이제 살이 안 찌고 팔도 가늘고 그렇잖아요. 가늘고 다리도 가늘고. 그래서 여름은 제가 좀 싫어요. 이런 덩치가 좀 있어야 그리고 다리도 굵직하고 팔도 좀 그런데 이게 자꾸 이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여름이 싫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배낭을 메고 산으로 자꾸 댕기고 그러니까. 그게 산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참가자들하고 같이 가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여자 참가자들이 와 박사님 장단지 봐라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박사님 장단지가 정말 든든합니다. 그래? 보니까 장단지가 이렇게 됐어.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굵어졌고.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순전히 통계적이에요. 60이 넘으면 무조건 근감소가 오게 돼 있다. 그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근육이 더 늘어났어. 그래서, 그 뭐,
테레비니 뭐 이런 데 사는 거는요, 전부 통계적이야. 그냥 통계를 내서 하는 거지. 실제로 60이 넘어서, 뭐, 그렇게 운동을, 등산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면, 근감소는 일어나지, 뭐요? 않아요. 오히려 근육이 뭐요? 더 붙어! 그래서 참, 제가 살아가면서, 뉴 스타트를 하면서, 현대의학이라는 게 너무 통계 위주고, 여기에는 진리가 없다. 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자, 퇴행성 관절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젊은이들이 왜 30년밖에 안 살았는데 이게 연골이 다르면 어떡해요? 그렇죠? 근데 과학자들도 참, 그게 왜 20, 30대에서 왜 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모든 사람은, 그렇죠. 관절은 항상 이 마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연골이 마모될 수 있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 난리예요. 지금 우리 집 사람도. 여보, 이제 좀 그만 좀 돌 메고 댕겨. 이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걱정을 해. 쓸데없는 걱정을 해. 왜? 돌 메고 댕기면 무릎 나간대. 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75세 때부터, 이거를 이제 메고 당기는데 근육이 더 붙었고 무릎이 나가긴 뭘 나가요. 무릎이 더 건강해졌어. 그래서 뭐 저는 야, 뭐 무릎을 아무리 돌려도 끄떡도 없어. 그 이제 자, 이게 왜 이러냐? 무조건 달아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게 아니구나. 그걸 제가 확신하고 연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여러분, 그 우리 몸에 줄기 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뇌예요. 뇌는 손상이 되거나 그러면 절대로 재생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의과대학에서. 근데 최근에 와서는 뇌가 손상이 되어도 손상된 부분이 재생이 될 수 있다. 재생된다는 말은 죽었던 뇌세포. 옛날에는 뇌세포가 손상을 입어서 죽으면 절대로 그 죽은 뇌세포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날 수 없다고 가르쳤어.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뇌세포가 한 개가 죽으면 그 한 개의 뇌세포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 뇌세포가 생긴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이게 이제 그 논문입니다. 연구 논문인데.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제목이 New nerve cells, 새로운 신경세포, 성인의 뇌에서도 새로운 뇌세포가 생긴다. 여기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Contrary to dogma. dogma는 주장이란 말입니다. Contrary는
이때까지의 주장의 주장과는 반대로, 컨트롤은 반대로 이 말입니다. 반대로 the human brain 인간의 뇌는 내가 생산한다, produce 생산한다. 뭐를 새 신경 세포를 생산해낼 수 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 말이야. 이때까지의 주장은 뭐였어요? 뇌에서는 절대로 새 뇌세포가 생산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으로 가르쳤어. 그것과는 반대로 이게 컨트롤. 왜? 어떻게? 예.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뇌에도, 여기 보면 이제 이 빨간색 세포가, 빨간색 세포가 이 꼬랑지가 길죠. 그렇죠? 요게 이제 성숙한 뇌세포예요. 그런데 이 성숙한 뇌세포들이, 뇌세포가 한 개가 죽으면, 여기 있던 이 연두색 세포, 요거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스템셀이라고 그랬습니다. 스템셀은 줄기 세포예요. 스템이란 말이 줄기. 예. 그 다음에 스템, 줄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줄기에서 뻗어져 나오는 것을 가지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가지 세포들은 다 어디서 나온다? 줄기 세포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줄기 역할을 하는 세포를 줄기 세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골수에도 골수 줄기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줄기 세포가 생겨나면 그 줄기 세포가 백혈구도 되고 적혈구도 되고 네, 혈소판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각 여러 뭐요? 여러 가지 여러분 여러 가지란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는 실제로는 뭐예요? 여러 가지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혈소판, 뭐 호중구, 뭐 T세포, B세포, 플라즈마 세포,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뭐에서 출발한다? 줄기 세포. 가 생산이 되면 그 줄기 세포가 여러 가지 세포가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세포에 뭐가 맞아야 돼? 비율이 맞아야 건강해요. 네. 비율이. 그래서 무슨 세포는 몇 프로에서 몇 프로, 무슨 세포는 몇 프로에서 몇 프로. 그래서 이렇게 다 백혈구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여러 종류 백혈구에 이거는 15%에서 30%, 이거는 5%에서 10% 이렇게 다 그게 맞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비율 맞출 줄 아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비율이 안 맞으면 그 병이야. 그거는 줄기세포 속에 있는 여러 백혈구로 줄기세포가 변하게 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를 그거를 숫자를 맞춰야 비율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비율 맞추는 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연히 되는 거 천만에. 예. 그 비율이 깨지는 것이 뭐예요? 골수종, 이런 거예요. 골수에서,
뭐 많이 생길 필요가 없는 어떤 세포, 예를 들어서 뭐 플라즈마 세포를 한국말로 뭐라 그런다고? 형질. 예? 형질. 형질 세포. 그게 너무 많아지면 그게 병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이 줄기세포, 골수 안에 있는 줄기세포 안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스트레스가 팍 오고, 그러면 그 비율이 깨지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스템셀이 그 줄기세포가 1단계 성장해서 이제 이렇게 되고 파란색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2단계 생숙하면 미성숙한 뇌세포가 되고, 3단계 성장하면 완전히 성숙한 뇌세포가 되는 거야.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옛날에. 자, 그래서 이제는 뇌세포도 재생한다라는 것을 이제 의학에서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본 그 중풍 환자가 있는데, 이분이 젊을 때 그냥 혈압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 뇌가 터져가지고, 혈관이 터져가지고, 중풍이 왔어요. 그 한 40대 초반인가 그래요. 해병대 출신. 해병대에서 뭐 했냐면, 빨간 모자. 빨간 모자 뭐요? 그렇죠. 훈련, 쪼병들 훈련 시킬 때. 아주 그냥, 참, 센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축구도 잘하고, 뭐, 싸움도 잘하고, 뭐, 정말로 참 멋진 사나이였어. 근데, 친구가 축구 시합을 하다가, 교회도 또 참 착실히 댕기고, 그 교회 대항 축구 시합을 하다가, 아마 열을 너무 받았던 거야. 그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마비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해병대 정신은 어디 간지 없고, 빌빌 하는 거야. 꼼짝도 못해. 여보, 물 좀 줘. 부인이 제 강의를 들었어.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양평, 그 한화 콘도에서, 그때는 막 이상구 박사, 그럼 막 바글바글 하게 모였어, 사람들이. 그래서 한 3,400명씩은 문제 없이 모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와서 강의를 탁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이제 그 친구지,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이제, 쳐져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보니까 젊었는데, 그래서 내가 뇌세포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뇌세포도 재생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부러. 저기 저분, 뇌세포 재생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완전히 회복해서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 했어. 줄기세포 이거.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 줄기세포 내에도 줄기세포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돼서, 줄기세포가 있는 한 뇌세포가 죽었어도 뭐예요?
필요한 새로운 뇌세포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새로운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아주 새로운 사실이었어요. 그게 이 논문이 나온 게 여기 보세요. 1999년이야. 네. 이렇게 24년 전이야. 이때도 한국서 의사들이 몰랐어요. 제가 이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재생 안 할 리가 뭐예요? 없지.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을 댕기면 재생 안 하는 절대로 재생 안 하는 세포는 뇌세포. 네. 그다음에 신장 세포, 콩팥 세포. 그다음에 심장 근육 세포. 그다음에 재생 안 한다고 철두철미하게 믿었던 연골 세포. 연골 세포. 그러다 제일 먼저 깨진 게 뭐예요? 뇌 세포가 깨졌어. 뇌에도 뭐가 있구나? 줄기 세포가 있구나. 그러면 재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재생하기 위해서는 재생 촉진 물질이라는 것이 생산이 돼야 돼. 그러면 재생 촉진 물질은 무엇이 생산하게? 재생 촉진 물질을 생산해내는 뭐가 있다? 그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생 촉진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면 재생이 돼. 재생이 촉진돼. 꺼져 있으면 안 돼. 재생 촉진 물질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병원에서 그 해병대 그 친구 보고 뭐라 그랬어요? 감 없다. 근데 이제 이상구라는 이상한 사람이 미국서 와가지고 뭐예요? 이런 걸 탁 보여주면서 그 깜짝 놀랐지. 재생이 된다고. 생기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여보, 당신 이제 내가 당신 보고 물 달라 소리 안 할 거야. 내가 죽으나 사나 내가 가서 그때부터 이제 해병대 정신이 나온 거야. 가서 따라서 먹고, 예. 그래서 나가서 밖에 나가서 걷는 거야. 그러면서 또 중심을 못 잡아 쓰러지고 뒹굴고. 여러분. 1년 후에 이 사람이 스키 탔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 아주 신앙이 좋아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재생하도록 해놨겠지. 네. 여러분. 그래서 연골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의 연골은 다 달아요. 달지만은 그 다른 만큼 또 새로운 연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연골 세포가 있어. 그 연골 세포는 어디서 생산이 돼? 줄기 세포가 연골 세포를 만들어낸다니까. 그러면 줄기 세포, 그래서 이제 연골 세포가 연골 세포 안에 연골이라는 물질, 연골이라는 것은 물질이죠. 그 연골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연골 세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연골도
재생될 수 있구나. 연골에도 보니까 뭐예요? 줄기세포가 있구나. 예. 연골에는 중배엽 줄기세포라는 줄기세포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일일이 다 어떤 의학적 건강의 문제든지 다 이것이 문제가 발생해도 하나님은 이미 다 그럴 가능성을 뭐예요? 미리 아시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회복될 수 있도록 다 해놓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박수! 그래서, 와, 그렇구나. 그래서 뭐가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진리를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콩팥세포도 재생할 수 있고, 심근세포도 재생할 수 있다. 예. 근데, 이 재생할 수 있는 것을 의사가 가르쳐 주면 큰 도움이 돼요. 재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순간부터 다르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룹 상담 시간에. 됩니다. 골다공증도 돌아올 수 있고, 예, 연골도 될 수 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기서, 나는 믿어.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예. 근데 뭐, 여러분이, 뭐, 운이 나빠서, 뭐, 의사가, 아이, 뭐, 탱성관절염은, 그건 낫지 않습니다. 골다공증 회복 안 됩니다. 이래 버리면,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현대의학도, 뭐, 6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무조건 감소한다고? 무슨 소리? 네. 이거는 우리의 몸은 몸을 구성하는 세포, 세포 속에 있는 모든 유전자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관리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시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